안녕하세요. 플루티스트 송솔라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게 제 이름 본명인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? 네. 제 사촌동생 송향나무 대나무도 아시죠? 네, 제 딸 이름 송솔리까지만 아시는데 실은 아들이 이제 돌이 돼요. 여러분들 안 본 사이에 아들이 생겼으면서 우리 아들 이름이 무엇일까? 솔방울. 네, 솔로몬입니다. 송솔로몬으로 지었습니다. 저는 곡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아주 힘들게 마련된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많이들 긴장하고 쓴 것 같아요. 실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들었던 난 두렵지 않아 주는 날 놀고 싶은 그 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? 그 곡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그 청년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장에 갔습니다. 아이와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장에 갔는데 이제 길을 건너다가 아이와 아빠는 먼저 건너고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건너다가 트럭이 와서 신문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부인이 죽는 걸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. 그 사람이 쓴 곡입니다. 그가 얼마나 좌절되고 죽고 싶었겠습니까? 아까 좀 전에 나오신 우리 김두식 선교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셨죠? 얼마나 긴장하셨는지 약간 떠시는 모습도 있습니다. 우리 김두식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우물을 팔라고 선교를 하시다가 총에 맞으셨던 분입니다. 그리고 아까 나왔던 샘, 우리 샘은 첫 번째 우리 샘을 했을 때 400 몇십 명 정도 나이로비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. 그때 샘이 끝나고 나서 그 봉사를 한 우리 팀들 한국 학생 두 명이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또 한 성도까지 순교했습니다.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첫 번째 들려드릴 이 곡 제목은 제가 최근에 쓴 곡인데요. 제목은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. 처음엔 은으로 만든 몇 천만 원짜리 악기로 불다가 나중에 3개 2대밖에 없는 억대 플루트로 불 겁니다. 마지막에는 지금 본드로 붙여놓은 피리로 불 건데요. 결국에 우리 천국에 갈 때, 우리 진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쳐나와서 여러분들을 반겨주실 겁니다. 그래서 내 고향 들으시면서 천국 가시는 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